좋고 좋고 인심도 좋고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이제 살러 와 예 우리말로 살러 오세요. 한복 입었어요? 네, 이쁘죠?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청도의 한 고향 마을로 향합니다. 하라다라 밝은 달아 올 추석엔 아, 최성 씨가 한복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저는요. 잘 어울리네요. 마지못해. 똑같았어요, 형님. 어머. 아니, 나미 씨. 네. 아니, 의상이 오늘 반짝반짝 거리네요. 어머나, 아니 뭐 손님은 새신 나갔네요. 새신부? 아니요, 아니요. 감독님 이거 썸네일로 씁시다. 안 돼, 안 돼. 제 형사께 막지 말라고요. 성 씨가 많이 좀 능글능글해졌어요. 네, 그죠. 청도 당우리 마을로 당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추석을 또 앞두고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아, 맞아요. 제가 포도로 맞죠. 네, 사왔습니다. 뭐랄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오늘 하루가 좋습니다.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 뵈러 갈까요? 갑시다. 좋아하셔야 될 텐데, 그죠? 네. 어휴, 살러가요! 네. 청도로! 날씨 이거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같이 한 사람이 들어주게. 다 들으세요. 청도군 매점면하고도 당우리 50여 가구가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데요. 감이면 감, 대추면 대추 다양한 작물이 자라기 좋은 풍요로운 마을입니다. 아, 오늘따라 제 마음이 너무 풍성해요. 진짜 풍요로워요. 왜 그럴까? 아, 추석 같아서 한가위만 같아라. 아, 너무 좋아라. 오, 손님, 감나무 역시나. 왔어, 왔어. 청도, 가을이 청도. 왔어. 청도. 와. 감 좋아하세요? 감 좋아해요. 제가 따다 드릴게요. 아, 진짜요? 진짜 한번 해봅시다. 응? 근데 이거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도둑! 이러이야 감도둑! 감도둑이다! 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을에 당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우리 마을 주민이신가요? 예? 마을 주민, 마을 주민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잘왔네. 오가 아침부터 왕아가 왕아 그래. 당우리 마을에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살지, 고향 여기요. 야, 여기서 나고 자라고 쭉 계셨던 거예요? 나고 이장도 했고. 야, 저희가 제대로 사지 않네요. 제대로 왔네. 현재 경로 회장이다. 아이고, 경로 회장님. 아니, 오늘 밑에. 일단 우리 선물 좀 받아주세요. 네. 이거 뭐 추석, 선물이... 추석이잖아요, 이제 곧. 추석이 있는 거야. 딴 사람 주면 안 되나? 왜요? 근데 아버님 얼굴 웃고 계신데요? 아니야. 너무 웃고 계신데요? 그렇지. 아버님 이제 여기 추석이잖아요. 추석 되면 또 우리 또 가족들도 또 고향에 또 오겠네요. 오지. 우리 당월이로. 우리 딸 서희, 아들 하나한테 다 온다. 여기로 다 와요, 청도로? 명절이라고 또 자식분들 오면 얼마나 또 좋으실까요? 그렇지. 딸내미, 아들내미. 그 추석에 보자. 만나자. 잘 지내고 손자 고영이 우리 외손녀 내가 추석에 오느래. 축하드립니다. 볼일 다 봤게. 예, 다 봤습니다. 저 이제 당원에 더 볼일 보러 갈게요. 더 볼일 보러 바쁘시네요. 그러니까요.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마을을 돌아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월이에 1박 2일 동안 살러 왔습니다, 어르신.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좀 뭐 크진 않지만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걸 내가 선 받으려나? 에이, 추석 선물이요. 추석 선물이에요. 이거 내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소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할머니 여기 마을에 오래 사셨어요? 나는 시집 온 지 18 왔어. 와. 지금 90이다. 우와. 야, 근데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사지. 야, 대단하시다. 지금 자식분들하고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서울 있고, 둘째는 또 부산 있고. 우리 할머니는 보름달 뜨면은 어떤 소원 빌고 싶어요? 식구들이 잘 살면 좋고, 잘 입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요? 건강하고, 막 그게 제일이지. 제일이에요? 예. 좀 그러면 저희가 또 어르신이 뵀으니까 노래 한 소절 하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때요? 오, 박수! 좋은 일 가득하라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9월에 뜨는 저 달은 대추 농사가 풍년일세 10월에 뜨는 저 달은 우리 엄니 건강하세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보름달 여기 있어요. 예. 네, 어르신 올 추석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렇게 명절 분위기를 물씬 느끼며 마을 구경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신혼여행 갔다 왔는 건데. 아,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싶었는데 진짜 신혼여행 딱 갔던 분 같았어. 기리지 마요. 예, 맞습니다. 야, 너무 딱 기다리고 반갑습니다. 계셔가지고. 이장님, 우리 마을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장님 되게 젊으세요. 아, 그죠? 예예. 저희가 들었어요. 전국 예. 살아보기 예. 119개 마을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2등이요? 2등? 아, 너무 이게 잘 운영한다 해가지고 상을 주셨어요? 예예. 일단 박수! 야, 박수. 아니, 저는 사실 경북에서 네. 2등 한 줄 알았는데 오. 이건 전국은 이게 말이 다른 겁니다. 야, 저도 너무 뿌듯하네요. 경북은 당연히 1등이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완전. 저희 숙소도 저기 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기 오, 오, 저기 있네. 예, 예. 예쁘다, 예쁘다. 우와. 빨간색 지붕. 예, 예.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예. 이장님! 아, 여기에요? 여기에요. 네, 들어가시도. 네, 우와! 아니, 천정 높이가. 높아, 높아. 짜잔! 살러온 남자 성님과 살러온 여자 나리가 먹게 될 오늘의 숙소를 공개합니다. 아래층과 위층, 복층 구조의 펜션인데요. 널찍한 소파에 무려 3개에 달하는 침대까지 정말 없는 게 없죠. 너무 좋죠? 네, 어우, 시설 진짜 좋네요. 사장님 오는 분들 다 이렇게 이런 펜션에 지금 묵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분, 요번에 네 분 들어왔어요. 네 분께서? 예. 와,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방은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그 대추 따기 체험하러 갔습니다. 저 요거 끝나고 걸로 가시면. 저희 바로 지금 한복하고 바로 가야겠네요. 그러게, 저희 한복 갈아입고 예, 예. 수학과 준비를 하고 와야겠네요. 그래, 지금 한참 바쁜 시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 혹시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 부르신 건가요? 예예. 예. 좀... 이장님이 역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아, 대치마트로 저희 가겠습니다. 예. 농촌에 살러 왔으면 밭일은 기본이겠죠. 추석을 코앞에 두고 수확이 한창인 대추 농가를 찾았습니다. 대추가 잘 익었죠? 네. 우와, 엄청 많아요 대추나무가. 맞아요. 근데 청도하면 왜 반시로 유명한데 오, 의외로 그쵸. 대추가. 대추나무가 많네요. 당월이 마을에는 대추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나 보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려야죠. 네네. 살다 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때는 바야흐로 대추 수확철.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살아보기 참가자들도 서툴지만 일손을 열심히 보태보는데요. 어, 나리씨 아니죠? 닮았죠? 네, 닮았어요. 저희 언니인 줄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대추를 따니까 가을이 오는 것 같다. 그죠? 네, 아침 저녁은 많이 선선해졌어요. 이야, 정말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려있네요. 두 분 사랑이 걸려있어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김해에서 왔습니다. 김해요? 예. 경남 김해? 네. 이야, 어떻게 청도에 또 살러 오셨을까요? 경산의 시댁에 있어가지고 청도를 이렇게 좀 자주 지나다니면서 다음에 농촌 생활하면 청도 한번 고려해보자 했는데 이참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우, 산도 좋고 강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인심도 좋고. 이야, 네. 사실 뭐 김해도 좋은 곳이 많잖아요. 네. 경남에서 보시면 지금 조금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안 되겠다. 형님과 저도 일손을 거두는데요. 올 추석에 대추 딱이다 이거 진짜. 형님과 제가 열심히 대추를 수확하던 그때 대추를 따다 말고 조금 수상한 행동을 하는 한 참가자를 포착합니다. 대추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1인 방송? 뭐 대추로 아닌가요? 뭘까요? 괜찮다 하더라고요. 과연 뭐라는 것 같아요? 느낌 오죠? 네, 요즘에 아니, 저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1인 방송. 어, 그죠? 역시, 역시. 어쩐지. 사실 느낌이 좀 왔어요. 계속 전달을 말씀하시길래. 아니, 우리 선배님 얼굴이 낯이 익어요. 아,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나리 씨하고 약간 캐릭터가 겹치는 어쩐지. 최성 씨도 저렇게 말하네요.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알고 보니 손지아 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도 1일 BJ가 되어봤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도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충격이에요. 저희가 살러 와서 농촌에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뵙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여기 이제 청도군에서 농업에서 이제 한 달 살기를 프로그램 하면서 실시간 방송하면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농촌에 대해서 더. 근데 또 이 청도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또 알리는 역할을 알리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야. 농사를 하면 한 달은 맞습니까? 요새 그래서 그냥 남자는 15만 원, 여자는 10. 하루 일당이요? 네. 하루에 13만 원에서 15만 원 준다다. 여기서 일이나 좀 해라 그래. 아 뭐. 우리 마을 주민으로서 어때요? 이렇게 방송하니까 좋아해요? 네, 처음에 왔을 때 저도 좀 무시고. 저 여자는 저 뭔데? 혼자서 계속 말을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익숙하고 재밌어요, 어머니. 네, 네. 여기 방송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예. 이게 당월이 조문이에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러지요. 인터넷 방송을 하며 귀촌을 꿈꾸게 됐다는 손지아 씨. 올해 부산 생태 비농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당월이 마을을 알게 됐고 이곳으로 살러 오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시골 같은 데 돌아다녀 보면 집이 진짜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살 만한 집도 있고. 근데 빈 집이 너무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온 거지. 뭐 이런 집도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도시에 사는 집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니까 많이도 와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거의 뭐 방송가 한 몸이세요. 방아일체, 최고다, 진짜. 아, 정말. 최고다, 진짜. 야, 그러면 방송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 6년 넘었습니다. 야, 야 어쩐지 좀 냄새가 났어. 아. 프로의 냄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주로 어떤 콘텐츠로 방송하세요? 콘텐츠는 이제 캠핑 노지 정보, 그다음에 뭐 지금 요즘 최근에 하는 거는 기농에 대한 거. 역시나. 야, 역시. 청도에 살러 오셨기 때문에 예, 예. 야, 오히려 더 희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공기 좋고 좋은데 내가 먼저 와서 살아볼 테니까 본인들도 와서 봐라 이래 갖고 방송하는 겁니다. 직접 사시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전해 주시는 거니까 보고 느껴. 좋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도죠. 맞죠. 어때요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제가 청도에 처음 여기 오게 된 것도 이유가 있지만 너무 공기가 좋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기가 좋고 제가 청도 여기 와서 제일 놀랬던 건 산이 너무 이뻐요. 산하고 물이 굉장히 좋고 맑고 아침에 일어나고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것도 되게 많아요. 작물 같은 경우도 청도 하면 감밖에 몰랐어요. 사실 저는. 저도. 전 정말 감밖에 몰랐어요. 소싸움, 청소랑. 근데 와서 직접 해보니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숭아, 뭐 산딸기. 누나 산딸기. 지금 눈빛에서 광채가 나. 아, 그렇습니다. 지금 들은 게 한번. 계속 가자. 너무 좋아. 아니, 무슨 소리가 되게 세게 하시네. 직접 보고 해보니까 알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농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악기 가르치는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세요? 가수와 만나. 처음에는 이제 애들을 좀 가르치고 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선 내가 좀 약간 지도자에 대한 그런 게 없는지 가르치는 사람과 배움을 받는 사람 좀 틀리거든요. 솔직히 저 금전적으로 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알바를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그래 너 말 좀 잘하니까 용돈벌이로 방송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인터넷 방송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게 돼서 방송을 시작했고요. 이걸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또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취미를 삼고 여기 청도에서 집을 조금 하나 빈집을 구입을 해서 거기서 좀 약간 살아보는 게 제 꿈이죠. 야. 이제 청도에 좀 정착하겠다라고 마음을 좀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찐이야. 야 정말로 살아보시니까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청도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청도. 야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우선은 고추가 맛있었어요. 고추가. 네. 큰 이유죠. 너무 건강 갔어요. 아니 미안한데 아니, 말씀 중에 미안한데 동지 만났네. 아 그게 아니고. 실컷 청도 칭찬 다 하다가 그러니까. 고추가 맛있어서 하게 됐다. 어르신들 고추가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대추 얘기하고 감 얘기하고 아니. 다 하다가 마지막에 고추가 맛있다는 뭐야? 아니, 진짜 솔직한 대답인데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 마을 분들이 너무 정이 많고 고추가 맛있다는 거. 그래서 청도로 오신다. 진짜 맛있나 봐요. 집이 살아있고 고수 몇마리 살아있는 청도 당원이로 오세요. 오세요. 네, 그리고 당원이 마을을 거침없이 달리는 그녀의 정체는 누굴까요? 아이고, 뭐 저희 할머니 계속 갖고 있었어. 그런 저런 게 없어요, 대추가 있는데, 저 봐라. 안 돼, 저런 게 있었대요, 그래. 대추 농사 한 40년 됐어요. 완전 새내기죠.
저 농사 안 집어가 못 지어요. 이거는 우리 시어른도 되네. 시어머니. 그럼 이거? 이거 우리 저 시동생 장계가려. 옛날 기다가. 그때 사람 많을 때가 좋았어요? 좋았지 뭐, 빈 거보다는. 살다가 고민 자라! 일단 농촌 엄마 장가 못 간다. 택시가 없다 농촌에 들어앉으면. 주변에 뭐 저같이 뭐 좀 약간 40대 초반에 뭐 또 귀농하는 미혼도 있고. 저기 누나 그럼 같이 이제 소명으로 저는 저희는 시작하는 건가요? 오늘 커플 탄생인가요?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네, 성님의 러브라인 놓치지 마세요.